14.2 패치 본섭 적용. 버프된 챔피언은 14명, 너프된 챔피언은 13명, 조정된 챔피언은 2명, 조정된 아이템은 다수가 존재합니다. 2024년에 정규 22번째 패치 14.2 패치, 드디어 신규 챔피언 암베사가 협곡에 합류하고 다음 패치에 공개될 아키인 스킨도 모습을 선보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프된 챔피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버프된 첫 번째 챔피언은 블리츠 크랭크입니다. 이 스킬의 총 공격력이 증가되었습니다. 버프된 두 번째 챔피언은 브라이어입니다. 기본 체력이 증가되었습니다. 버프된 세 번째 챔피언은 이렐리아입니다. 패시브 관련 구조물에게 가해지는 피해 50%가 추가되고 대신 패시브 관련 구조물 대상으로도 스택이 초기화됩니다. 버프된 네 번째 챔피언은 피지입니다. Q 스킬 주문력 증가, W 스킬 사용 시 주문력이 증가되었습니다. 버프된 다섯 번째 챔피언은 카타리나입니다. E 스킬의 쿨타임 감소, R 스킬의 쿨타임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버프된 여섯 번째 챔피언은 케일입니다. 중첩당 공격 속도 주문력이 증가되었고 최대 공격 속도도 증가되었습니다. 버프된 일곱 번째 챔피언은 럼블입니다. 기본 체력 수치가 증가되었습니다. 버프된 여덟 번째 챔피언은 스웨인입니다. 기본 마법 저항력 증가, 마나 저항력 증가량 증가, E 스킬 쿨타임 감소, R 스킬 초당 회복량 추가, 체력 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버프된 아홉 번째 챔피언은 바루스입니다. W 스킬 적중 시 피해량 수치가 증가되었습니다. 버프된 열 번째 챔피언은 베인입니다. 궁극기의 추가 공격력 수치가 증가되었습니다. 버프된 11번째 챔피언은 벨코즈입니다. E 스킬과 R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되었습니다. 버프된 12번째 챔피언은 오공입니다. 마나 수치가 증가되었고 W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되었습니다. 버프된 13번째 챔피언은 바이입니다. 패시브 보호막 최대 체력 비례 피해 수치가 증가되었습니다. 버프된 14번째 챔피언은 워윅이며 고정 댓글로 자세히 추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너프된 챔피언입니다. 너프된 첫 번째 챔피언은 아트록스입니다. 궁극기 공격력 증가량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너프된 두 번째 챔피언은 애니비아입니다. 성장 방어력 감소, E 스킬의 주문력이 감소되었습니다. 너프된 세 번째 챔피언은 코르키입니다. 성장 공격력 감소, 성장 마나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너프된 네 번째 챔피언은 일라오이입니다. 기본 공격력 감소, 성장 마나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너프된 다섯 번째 챔피언은 잭스입니다. R 스킬의 쿨타임 증가, R 스킬의 액티브 데미지는 감소되었습니다. 너프된 여섯 번째 챔피언은 릴리아입니다. 성장 방어력 감소, 패시브 몬스터 치유량 수치가 감소 및 고정이 되었습니다. 너프된 일곱 번째 챔피언은 모데카이저입니다. E 스킬 데미지와 주문력이 감소되었습니다. 너프된 여덟 번째 챔피언은 뽀삐입니다. 기본 공격력 감소, 기본 공격 속도 수치는 증가되었습니다. 너프된 아홉 번째 챔피언은 세라핀입니다. Q 스킬의 주문력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너프된 열 번째 챔피언은 쉘입니다. 패시브 쿨타임 시간 증가, 패시브 쿨타임 감소 수치 감소, 궁극기 보호막 수치 감소, 최대 체력 비례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너프된 열한 번째 챔피언은 사일러스입니다. 체력 성장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너프된 열두 번째 챔피언은 신드라입니다. W 스킬의 데미지와 주문력이 감소되었습니다. 너프된 열세 번째 챔피언은 우드리입니다. 궁극기 기본 피해량 감소, RR 최대 체력 비례 피해 수치가 감소되었고 몬스터 관련해서도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된 챔피언입니다. 조정된 첫 번째 챔피언은 크산테입니다. Q 스킬의 기본 데미지 감소, RE의 대시 속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정된 두 번째 챔피언은 마오카이입니다. 이동 속도 증가, 기본 체력 증가, E 스킬 이동 속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룬과 아이템의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미니언 웨이브가 조정됩니다. 측면 공격로 미니언의 추가 이동속도가 감소되는데 첫 14분 동안 이동속도가 120에서 0으로 게임시간에 비례해 감소되죠. 다음은 아이템과 스펠의 변경사항인데 참고로 스택틱 단검과 윤탈 야생 화살이 리워크됩니다. 다음 현상금 시스템이 대개편이 되었고 랭크를 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현상금은 150골드가 아닌 100골드가 되었을 때부터 점수판에 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챔피언 암베사가 협곡에 합류합니다. 수많은 돌진기를 보유하고 있는 챔피언인데 협곡에서는 어떻게 활약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미 많은 내용을 설명해 드렸기에 간단 요약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14.2 본 패치에서는 늑대에게 선택받은 자 시리즈가 패치 기간 중 출시가 되고 14.23 패치에서는 아케인 스킨 시리즈가 협곡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명단은 케이틀린, 바이, 신지드이며 케이틀린은 프레스티지 스킨을 부여받게 될 예정이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이어 스토브리그 관련된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